무작위 CD카드. 아이고. 첫 카드 매열이라고. 라가블린 잘 잡혔네. 추가 모음. 이상한데. 냉정한. 재귀? 주광범도 있는데 재귀를 넣을까? 눈을 핥히기 컵인데 카드가 엘리트 잡기 참 애매하게 나왔다. 번구 표창. 왜 표창? 표창 FTL 고샘수. 이런. 레포 폭풍 차단. 메아리 자단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부분. 역장. 역장 지금 써도 이 코스트긴 하네. 성전기 방전. 도발. 쌍알이. 도갈 너무 아깝다. 매끄러운데.
부팅 과정 넣어놓을까? 가방 있으니까 저 턴에 메아리 나오고 요런 시나리오. 아이고 헝가님, 아이고 시급이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전 600시간 달성 전격합 빈 세장. 이거 세개 중에는 세장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검은 별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결국에 심장까지 생각하면은 저위끼도 괜찮게야겠다. 코스튬을 안 나온 게 너무 아까운데. 가면 있으니까 상점 좀 많이 가자. 역시 역한 많게 삼냉 두 개만 넣고 강화된 것들은 그거는 쉽죠. 꽃샘 하나 더. 아니야 저거는 쌤은 웬만해서 잘 나올 거니까. 아 이거 세상에 이게 뭐야. 아니 세상에 2600시간 동안 밸런스 동만 게임을 즐겨온 당신에게 치얼스. 아이고 포항광님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똥똥이 올라 불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2600시간 메가 크립도 놀랄만한 그런 시간. 게임에 빼앗긴 인생. 꽃샘 추위 하나 더. 표창이라서 할만하다.
표창이 괜히 표창인가? 강화된 몸체 플러스 메아리 강몸 죽겠지 이거 읽어봐. 2층에서 피찰만한 이벤트 없잖아. 병번개 그것은 병속의 열쇠였구연. 소비 싸면은 저희 가서 제거는 못하겠네. 그래도 소비 축전기 아니 소비 투입기 어서오세요. 나 전기 역학 뜨면 다 죽었다. 죽었다. 위장 크림. 아 합하기 합하기 미쳤습니까? 아니 합하기 야마 합하기 합하기 타격보다 안 좋은 카드가 있다. 삐숑 빠숑 아 이거 핸드만 잘 잡히면 재련 눌러도 충분할 텐데. 어서오세요. 아슬아슬한데 소비 쓰고 싶다. 20 26 32
수익의 스택. 편향 빠따주 4. 아, 이바이바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편향 쓰지 말까 그냥? 아니야, 편향 쓰는 게 맞다. 아이고,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팬도라 스낵고 뭐 다 필요 없네. 핵배터리나 쓸까? 핵배터리 말고 쓸 게 없잖아. 컴드도 있겠다. 뭐 도움이 되겠음. 그니까 세거나 때리러 가자. 사람도 없는데 왜 보낼 사람도 없는데 뭐 아프지 않을 거면서 맨날 저거 켜달래. 저거 올려놔도 아무도 안 보는데. 혼돈 에서 치약이라도 찾아볼까? 치약 편향 신성?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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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신성 신성 넣을까? 알고리즘 이제 와서 여기 제거 저에게 제거 두 장 제거할 수 있겠다. 액텟4에서 하나 더 제거할 수 있다. 주파님 그립습니다. 소비 소비 하나 더 할까? 과소비 아니야 저거 넣으면? 오히려 축전기가 필요하지. 허허 아우 큰일났다. 큰일났다. 전기역학님
재활용. 재활용 지금 냉장함 두 장에 컴파일 하나면 쓸 수 있겠는데. 신성이라서 강화는 되고 편직한. 도약. 오야. 도약은 강몸으로 대체되었다. 스위치 최고 잭시 스트리머 한테만 보이는 도네입니다. 컴파일 드라이버 전격. 유선 알고리즘 전류탑 역선타 넣으면은 딜은 잘 나오겠다. 재활용도 써먹을 수 있고 덱 딜이 좀 모자랄 것 같기는 해. 교착 믿고 넣지 말까? 스트리머가 아니라 색엑스 트리머여서 못 봅니다. 축전기 떴다. 축전기 빠따죠. 이 클립은 대괄호만 보이는 클립입니다. 대괄호 미만작. 전기. 합하기 연전 연승 중. 액트 4에서는 저걸 꼭 축전기 넣자. 아니면 그냥 합하기 강화해볼까? 어림도 없이 합하기 승률을 잡. 인공물 파워보다 인공물이 낫겠지. 파워에서 뭐가 나올 줄 알고. 홀로그램 소비. 현명한 소비 습관. 계획적인 소비. 메리 강화할까 재활용 강화할까 아니면 잠이나 잘까. 냉정함 강화할까?
너무 많이 맞았는데 누구나 냉기고수 날라갔다. 냉기고체 다 날아가는 게 불편하네요. 아니 왜 이번 턴에 패턴이 저게 나와. 이씨 랜덤 패턴의 패해다. 아무튼 소비만 계속 갈기면 되는 부분. 드기요? 아! 아니 빌어먹을 주광고 그냥 쓸걸. 주광봉 죽성기 이런 애들 써도 되는데 괜히 안 쓰다가 맞아도 그냥 괜시리 제 힘 올려주기가 싫어. 그러니까 일본들이 자기를 먹어달라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가라. 하하하 하하하 하 하. 정말 귀여운 일본 교리네요. 진작에 저거 파워카드 다 썼어야 했는데. 상황 어떡하지? 야 50원 없네? 제거도 못하네. 아씨 큰일났네. 50원이 없어서 제거를 못해. 합하기 집어야 되는데.
안 좋은데, 매우 안 좋은데. 이런 미친. 디펙트가 이게 문제야, 진짜. 가방까지 있는데. 화산 투장 패턴이 너무 역겹다. 아까보다 더 많네. 방패가 밀집 감는데요. 아, 메아리 두 개였지. 칼. 더 카드가 너무 빈약하네.
입으로 대를 걸. 이거 방전이라서 이 길이었어. 진짜 꺼졌어. 창방에서 더 힘들었네. 아유 참. 아니 근데 창방 너무 심장 허접색. 아이고 규월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3개월. 1년 1개월 감사합니다.